지금 드라이브 거리는 방신실 선수가 1위죠. 저 앞서 있죠. 네. 챔피언들 편성에 4회씩 가 있었고 평균 버디는 1위, 2위. 두 선수 모두 버디를 많이 기록하는 많이 했네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인데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어들이 이 대회 이렇게 챔피언조에서 만났습니다. 자, 보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조 선수들은 초반 홀을 잘 지나가는 그렇죠. 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초반에 네. 누가 먼저 버디를 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황민균 선수와 이런 방지 선수의 구조는 시즌 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서 마지막 조에 이렇게 둘이 편성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작가가 이렇게 쓰려고 해도 힘든 그런 조 편성인데요. 황유민 선수가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256m 이어서 방신실의 티샷. 방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드라이버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고요. 거리도 멀리 갑니다. 그렇죠. 와 정말 자, 멀리 가네요. 10m 한 5-6m 정도인데요. 지금 황유민 네. 선수를 앞섰어요. 자 이제는 이소민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들 사이에서 이소민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노력력. 이제 2번 홀 파5 홀입니다. 첫 홀에서는 이소민 선수가 티샷도 멀리 갔죠. 세컨 샷도 그린의 뒤쪽이었지만 가까이 붙였죠. 그리고 퍼트도 원퍼스로 끝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세 박자가 방지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첫 홀이었어요. 이번에는 티샷 좀 오른쪽으로 갔네요. 비거리 방신실 선수는 264야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황유민 선수는 257야드로 현재 투어 3위입니다. 자, 이번 홀도 이 두 선수는 꼭 버디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홀입니다. 파5 홀이에요. 오늘 이거 멋지네요. 잘 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왼쪽에서 네.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홀인데 네. 그 코너를 지금 넘긴 겁니다. 이게 이제 황기민 선수의 황기민 선수가 이야기하는 페이드 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황기민 선수가 첫날 좀 티샷 그런 상황을 방치린 선수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3번을 방신실. 두 홀 연속 버디로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홀 같은 것도 정말 굉장히 긴 홀이에요. 380m거든요. 장타 선수들에게는 유리한 홀이에요. 두 선수 모두 투어 최장타자지만 또 페어웨이 안착률은 그만큼 100위권 밖에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타 선수가 네. 똑바로 갔을 때 경기가 잘 풀. 만약에 이번 대회 익산 컨트리클럽이 러프가 상당히 길었다면 이 선수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러프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따라가야 하는 황유민의 티샷. 왼쪽이에요. 아하, 자, 이건 왼쪽으로 많이 가면 안 됩니다. 네. 잘못하면 공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무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야, 이거는 저쪽에 그 계곡 경사가 심한 계곡이거든요. 왼쪽으로 빠져버리면은 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아, 초반 황유민이 좀 흔들리는데요. 네. 미스하면은 왼쪽으로 미스를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4K가 있거든요. 아, 지금 밑에를 쳐다보는 거 보면은 아, 지금 오, 네. 살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공은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보면은 약간 오른쪽이죠. 나무와 나무 사이예요. 네. 아, 약간 왼쪽에 약간 어퍼 맞았어요. 그래도 오, 그래도 넘어가네요. 지금은 약간 스윙 궤도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아 약간 어퍼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게 넘어갑니다. 운 좋으신 분은 이성윤 선수 공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급한 마음을 황유민 선수는 이제 잘 제어를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뭐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은 있어요. 아, 좋은데요. 네. 과감하게 노리죠. 바로 넘어갑니다.
멀리 왔습니다. Yeah, 그리고 멀리 페어웨이. 지금 뭐 정타 마저 왔고 방지인 선수는 지금 약간 실수했지만 거의 비슷한 거리예요. 그 정도로 방지인 선수의 그런 거리가 상당히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제 황유민 선수가 황유민 선수는 시작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언덕 넘깁니다. 언덕을 넘기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내리막 형태 타고 내려갑니다. 자, 약간 오른쪽으로 더 가는데요. 어느 정도 많이 가면 안 돼요. 오른쪽 검사 타고 내려가죠. 네, 좋습니다. 야, 정말 긴 샷이었어요. 일단 이제 황유민 선수가 먼저 샷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방지 선수가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선수의 일단 세컨 샷이 내리막 경사에 걸리고 또 거리도 있는 홀이거든요. 네. 방신 씨. 아, 오, 지금 클럽을 놓고 오른쪽. 그것도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네. 네. 그러나 좀 강하게 맞진 않았어요. 일단 저 떨어지는 지점이 티샷 할 때 보이지 않아요. 333m 파4홀 방신실의 티샷입니다. 신 선수는 네. 약간의 드로우샷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황유민 선수가 캐리티션으로 보내면서 기부금을 적립하네요. 일단 뭐 이제는 2월 끝나면은 반은 끝난 겁니다. 오, 약간 샷이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지금 거리는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경사가 지금 있네요. 왼발이 약간 낮은 그런 경사인데요. 지켜보고 있는데요. 조금 러프쪽 러프쪽 네, 오른쪽으로 갔네요. 이게 방신실이었네요. 황유민 선수는 239m가 갔습니다. 오른쪽 팀 구역을 사용합니다. 아. 자, 이제. 오, 괜찮아요. 동작을 보고 저희는 네, 실수였나 치는 순간 이제 아마 저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뭐 좋은 결과입니다, 지금. 네. 자, 이월에서 왼쪽으로 간 적이 많이 있어요. 황유민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11번, 12번 홀. 약간 왼쪽이죠. 네. 오늘 뭐 실수를 안 하네요. 좋아요. 방신실 대단합니다. 사실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하기 전에 방신실 선수는 정규 투어 풀시드 그 2라운드는 정말 그날 뭐 운도 좋았어요. 자, 여러분 4라운드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좋지 않았던 12번 홀에서 역시 조금 왼쪽이죠. 지금 저 위치가 3라운드에 갔던 위치입니다. 지금도 네.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홀은 4일 내내 왼쪽으로 간 거고 두 번은 코스 밖으로 나갔고 네. 두 번은
강신실 선수의 티샷. 드라이버를 공략하죠. 네. 전혀 뭐 지금 네. 견제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자기만의 경기 뭐 연습하듯이 제 느낌이 네. 맞는지 모르지만 연습하듯이 간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이는 홀인데요. 이번에 약간 오른쪽인데요. 드라이버로 티샷을 한 황유민 페어웨이 좋습니다. 세컨샷을 했잖아요. 496m에도 아이언샷 공략을 했었는데 이 홀에서는 3라운드 내내 점수를 챙겼던 강신실 잘 나왔습니다. 오른쪽 티의 에어리아를 사용해요. 그렇죠. 오늘 페어웨이 안착률 50%. 오, 많이 왔는데 네,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좀 가면은 그래도 이제 9포인트 차 선두로 마지막 홀로 왔습니다.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티샷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네. 정말 이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 원하는 그런 선두가 첫째 나 첫해 둘째 해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이 홀도 왼쪽으로 많이 갔던 황희민 선수인데 이번에도 안홀도 이번도 왼쪽이. 예. 많은 선수들이 이 홀은 또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